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피해 장애아동쉼터는 폭력과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와 정서적 안정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장애아동 전용 쉼터입니다. 먼저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흥주점과 사행행위 영업장 등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입소 정원은 4명으로 하고 쉼터 한 곳당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을 배치하도록 해 장애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 향후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이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7월부터 예정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